오늘 저희가 설치할 우드슬랩은 정말 초대박입니다. 함께 올라가실까요? Let's go! 비욘드 부즈의 구독자 여러분, 유하. 오늘은 남양주시에 있는 한 인테리어 회사를 왔어요. 오늘 설치할 우드슬랩 용도는 상담실에서 사용할 우드슬랩입니다. 이 우드슬랩은 정말 초대박 퀄리티를 자랑하는 엄청난 우드슬랩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엠버 우드슬랩, 유성 우드슬랩만 계속 리뷰를 해왔지만 이번에 설치할 우드슬랩은 느티나무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우드슬랩을 제작하고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예쁜 우드슬랩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우드슬랩이에요. 국내산 느티나무 우드슬랩 그 설치 현장으로 함께 올라가시죠. Let's go! 그대로 살렸고 이 부분도 그렇게 날카롭지 않게 이게 상이 무엇인데 이거 메꿨으면은 아 메꾸면 안 돼요. 저건 메꾸면 안 돼요. 채운 거예요? 네. 이 부분 마감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죠. 테이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게 다 해줘서 마음에 들어요. 여기 랜드. 근데 좀만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조금 그것만 빼고는 나오지 아쉬운 건 없어요. 다 마음에 들. 근데 여기서 좀 더 길었으면 못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서 생각이 이벽을 뚫을까. 아. 원래 이벽을 부시고 이제 3.5m 짜리를 넣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 근데 뭐. 뭐 따로 쓰고 싶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어쩔 수 없지. 나중에 뚫으시면은 2m짜리 하나 더 하시는 걸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이신가요? 저는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 실내나 이제 주거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요즘에도 혹시 우드슬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네, 그렇죠. 뭐 가정집에서 이제 식탁으로 쓸 때 뭐 멋있는 데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든지 아니면 구해달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업체를 좀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찾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손님들 물어보시면은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테이블 쪽이나 뭐 그런 가구들도 많이 이제 미팅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드슬랩의 인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유행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도 내추럴한 걸 많이 원하니까 네네. 이제 우드슬랩을 많이 또 찾는 비중이 또 높아진 것 같은데 자기가 발품 띄어서 손님들이 뭐 간다고 하지만 가봤자 이제 또 덤탱이를 쓰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더 많아서 완제품을 좀 내가 소개해줬을 때 그런 것도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중이 좀 더 높아졌어요. 옛날보다는. 아, 옛날보다는. 만약에 이제 세라믹, 대리석, 우드슬랩 했을 때 세 개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어떤 건가요? 돈이 있는 사람은 우드슬랩? 아. 이제 오염방지, 애기 키우는 사람이 생각한다 그러면은 세라믹? 그런 식으로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요즘 대리석은 좀 많이 낮아졌나 봐요. 세라믹이 또 생기니까 아... 이제 그게 이제 스크래치나 오염 방지가 돼서 많이들 또 찾는다고 하는데 요 멋이랑 그 멋이랑 완전 틀리죠. 고객님 취향은? 아 진짜 그래서 이거 선택했지. 느티나무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뭐 찾다 보니까 다 비슷해서 네네네. 되게 다 이제 대중적인 이 판매점에서 그냥 파는 느낌이 다 나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상세하게 뭐 색감이나 이런 걸 걱정 안 하게끔 뭐 이렇게 좀 더 진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에 일단은 괜찮았어요. 이런 내추럴함은 혹시 5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 되신가요? 5점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런 하나하나 손질을 하는 게 가장 또 어려운 작업이기도 한데 제가 취향을 아니까 그러니까 맞겠지. 혹시 우드슬랩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하신다면 장점은 그냥 일단 이게 자연적이고 좀 웅장한 느낌? 그런 거가 일단은 최대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비용? 이제 뭐 조금 보자면 스크래치? 근데 그런 멋을 원해서 나는 쓰는 거예요.
국내산 느티나무 이 우드슬랩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용도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는 그 상담 테이블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모니터를 중앙에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상담하시는 저희 고객님은 이쪽에 앉아 계시고 이쪽에는 손님이 앉아서 회의를 하겠죠. 이 위쪽부터 양갈래 길이 한 곳에 어울러져 있는 가지 모양입니다. 이 가지 모양은 이 우드 슬랩의 내추럴함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으로 고객님께서 많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라우닝 처리를 해놨죠. 옷이 걸리거나 부딪히거나 그럴 일은 없도록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다 보시면은 느티나무의 용 비닐문이라고 하죠. 이런 문인결이 있는데 이 용문인결은 사람에게 정말 좋은 기운을 준다고 합니다. 이 용 비닐무늬를 타고 따라오다 보면은 용의 입모양을 하고 있는 옹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니티나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멋스러움을 잘 표현해 주었는데요. 이 부분 한 부분 한 부분을 잘 손질을 해서 제작을 한 부분입니다. 이 라인 부분은 상담을 받는 고객님들께서 앉아있을 그 공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고객님께서 업무를 보거나 상담을 할 때 용이하도록 라운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상담받는 고객들이 이 문양을 보고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국내산 느티나무 우드슬랩을 제가 리뷰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우드슬랩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드슬랩에 관해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욘드 오브제 박승현 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Thank you.